뒤에 23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네. Sunday. Sunday. S-U-N-D-A-Y. 오케이, 그 다음? Monday. Monday. M-O-N-D-A-Y. 오케이. Tuesday. Tuesday. T-O-U E-S-D-A-Y. 오케이, 쓸데없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튜잖아요, 튜. 튜. 소리 안 나고요. 즈. Tuesday. 그래서?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오케이, Wednesday. Wednesday 어려운데 잘 맞췄고요. Wednesday라고 외웠어요. 나는 안 외워져서. Wednesday. Wednesday. 오케이, 계속해서. T H U R E I E E 아니고 S S D A Y. 오케이, 발음. Thursday. Thursday. 그렇죠. Thursday. U R E O R. F U T H O R Thursday. Friday. Friday. F I R D A Y.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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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rday. Saturday. S A T U R D A Y. 오케이, Saturday 어려운 거 잘했고요. Friday, Tuesday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아니고 이거구나.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맞습니까? What day is it today? Okay, what day가 요일을 묻는 거고요. 참고로 날짜를 묻는 방법은 How's the weather? 그건 날씨 묻는 거고요. 나.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며칠인지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고요? What date? Date is it today? What date is it today?는 날짜 묻는 거예요. Okay, what 뒤에 다른 걸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응용 표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무슨 꽃이니? What flower is it? 무슨 책이니? What book is it? What book is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t's Tuesday. Tuesday 어떻게 썼더라? T U E S T A Y. 그렇죠. It's Tuesday. It's Tuesday. 오케이, 계속해서 며칠이니? 아,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래서 며칠인지 물어보는 건 뭐라고요? What date is it today? 오케이, 요일을 물어봤으니까 What day is it today 했으니까 대답은? It's Friday. It's Friday. It's Friday.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무슨 음식인지 묻는 건 뭐라고요? What 음식이 영어로 뭐지? 음식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네. What food is it? What food is it? 무슨 꽃인지 궁금하면? What flower is it? 무슨 책인지 궁금하면? What book is it? 무슨 영화인지 궁금하면? What movie is it? 오케이, 혜리야 이제 쓰기 숙제장 안 나가. 알겠습니까? 종합장 집에 있는 거에다가 연습해. 오케이. 성모도 들었죠? 네. 네. 성모는 어차피. 그 다음 계속해서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오케이. 목요일이면? It's Thursday. 수요일이면? It's Wednesday. 읽어서 나했는데 절차가 기억 안 나요. 절차가 기억 안 나면 딱밤 맞으면서 배우면 되지 또.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잘했는데 단어 몇 개 틀린 게 좀 있네요. 네. 아깝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보면 혹시 이 녀석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대문자. 그렇죠, 대문자죠. 왜 대문자? 요일 이름은
자, 영어 문장을 쓸 때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죠? 네. 두 번째, 나는 이란 뜻의 I는 문장에 어디 있더라도 항상 대문자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요일 이름 같은 것도 문장에 어디 가더라도 대문자라야 돼. 네. 여기에 소문자로 열심히 잘 써놨네요. 어? 저 그거 대문자로 쓴 것도 있을걸요? 프라이데이는 대문자고 프라이데이도 F를 이렇게 썼는데 이건 소문자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단어 틀린 게 있어서 85점밖에 네. 못 드리겠네요. 다음은 100점 맞읍시다. 네.